해외 시황 순서부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 장의성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네. 장의석 선임 매니저님. 조금 더 깊이 가보죠. 네. 기름기도 많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많아지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자, 오늘 증시 뭐 일단 글로벌 중에 중국부터 또 살펴봐야죠. 네,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오늘 좀 본토가 내렸어요. 네, 상해 종합지수 1.15% 하락했고요. 심천 성분지수는 1.4%, 창업판 1.7% 하락했습니다. 다 나란히 이제 1%대 하락을 했는데, 네. 항생지수, 홍콩의 항생지수는 또 2.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거래대금은 또 뭐 1.07조 위안으로, 뭐 우리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1조 위안은 넘었고요. 네. 선후광통통에서 외국인 유입이 39.49억 위안. 유입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죠, 이게? 예. 지수는 좀 빠졌는데.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이 정도는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왔고요. 홍콩 시장이 이제 항생지수만 좀 강했던 거는, 뭐, 이제 텐센트도 반등을 했지만, 그리고 금융주도, 좀 버텨주었고, 그, 카지노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카지노주들이면, 마카오에 있는. 이건 코로나 피해주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이런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하는군요.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주, 항공주, 네, 그동안 쭉 쓰던 종목들. 예, 예. 뭐 센즈 차이나가 9.83% 올랐고, 네. 윈 마카오가 6.48% 올랐습니다. 이거 카지노 회사들인가 봐요? 네, 이게 이제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회사들인데. 네. 지금 안 가보셨군요, 우리 윈. 마카오 가보셨어요? 아니요, 마카오는 안 가봤는데 윈 호텔은 가봤지. 예. 예. 이게 원래 마카오에 지금 관광 비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중국인들 코로나 때문에 네.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재개가 시작됐습니다. 이 마카오를 감싸고 있는 주하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중국인 대상으로 관광 비자가 재개가 됐고요. 속속 이제 좀 재개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예, 예 마카오 카지노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토도 음식류주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뭐 해천미업이나 아니면 잘들 아시는 백주기업들 소폭 상승했는데 지수에 네. 비해서 그 홍콩에 상장돼 있는 하이디라오라는 음식점 하이디라오 아 유명하죠. 예,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허거뷔페.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오늘 12.95% 올랐는데 예. 이것도 대표적인 사실 피해주였죠. 아, 식당을 못 갔으니까. 예, 그래서 12.95% 오르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돌파해서 신고가 또 하이디라고요? 신고가라고요? 그동안 고생도 안 했네. 다른 이게 그 차트 보시면 좀 달라요. 이게 해천미업이나 백주기업들 뭐 오량의 그 기주모태주 보시면 네. 끊임없이 우상향하는데 이건 좀 이렇게 부침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좀 다른 음식류에 비해서는 뒤늦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텐센트 2.29% 상승하고 알리바바 0.66% 상승해서요. 뭐 좀 우려하던 거에 비해서 반등 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갈등도 뭐 큰 변수는 아니라는 신호겠네요.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심각하게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텐센트.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뭐 업종들이 있었습니까? 뭐 특징적인 종목 좀 말씀드리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국제여행이라는 그 1등 면세점 업체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그 면세 한도를 1,700만 원, 이게 10만 위안인데 이렇게 늘려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만 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10만 위안으로 파격적으로 늘려줬는데 네. 그 이후에 월 매출, 요 하이난, 그 해남도 면세점 매출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를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한 240%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야, 240%? 네, 그 이제 하이난 이제 많이 가는데 이제 고가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여행 안 나가는 거 다 여기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주도 분비듯이.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품 판매 비중이 거의 30%까지 육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휴대폰도 추가가 됐대요. 근데 휴대폰은 지금 공급이 딸려서. 면세점에서? 아. 예, 예.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휴대폰 그동안 안 팔다가 이제 새롭게 팔는 네, 품목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갔다 온 시기잖아요. 하이난은 예. 근데 갔다 와서 180일 동안은 온라인으로 자기 또 면세 한도를 더 채워서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갔다 왔으면 야, 중국이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도 해외 여행 갔다 오면 600불인가요? 우린 뭐 예, 600불이면 600불 정도죠. 7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거 네. 그 남는 거 있으면 계속 그렇죠. 누적해서 다음에 갔다 오면 네. 그때 안 썼으면 1200불. 그다음에 안 했으면 1800불. 그렇죠. 이렇게 해 주면 수요는 좀 늘어날 텐데.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특히 이게
중국이요, 전 세계 명품의 32%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로 70%를 해외에서 구매해 왔대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면 가짜가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명품은 또 어디서 사야 또 제맛이죠? 주로 면세점에서 사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 이제 호텔신라 주가를 10배씩 띄운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수요를 이제 다 국내 하이난 면세점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굉장한 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회사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두 배가 올라가면서 단기 급등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이 한번 보유를 해야겠지만 뭐 없는 분들 급하게 따라 살 필요는 없지만 이게 야 이게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하겠구나. 근데 여기가 중장기 성장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면세점 업체들 특히 뭐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품 업체들 네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이야 그쪽에 넣으면 되는데 하이난에 넣으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전에는 중국의 면세점들이 또 품목을 좋은 걸 많이 못 갖고 있었어요. 예. 바잉 파워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면 네. 뭐 우리도 옛날에 뭐 코끼리 밥솥 쓰다가 지금은 이제 쿠쿠나 이런 네. 것들을 쓰듯이 예. 점점 자국의 그런 면세점을 이용하고 자국 제품을 이용하고 그러겠죠. 뭐 그건 이제 수순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국 소비 수혜주를 왜 한국에서 찾냐, 우리나라에서 찾냐. 중국 소비 수혜주는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서 찾아야지. 사야 된다. 그게 대명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저런 뉴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중국이 저 돈 문제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것 같아.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뭐 그 상인들 이런 네. 상업이 뭐 발달해서 그런지 그렇죠. 이런 거 풀어주고 뭐 막 시작하고 하는 거 보면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뭘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보면 참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조금 예. 민감한 발언이지만 왜 하필 저랑 같이 하는 날 꼭 맨날 예. 그렇게 사고치세요. 오늘은 이제 해외 그 증시 보는 날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조심하게 하여간 해외.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네. 최근에 이제 언택에서 컨택트 주들이 오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컨택이 가는 시대까지는 그래도 시기가 네네. 시작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워낙 그냥 컨택이 그동안 안 가서 그렇지 네. 잠깐 올라주고 다시 코로나가 사라지기 전에는 네. 언택이 메인스트림이다 라는 쪽이 많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 뭐 오늘 뭐 박세기 전무님도 나오셨고 네. 어제 이다솔 차장님 방송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한번 그 순환매 사이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빠진 주식이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많이 빠진 주식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올라오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올라오는 거에 어디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밑에서 잘 사면 이게 낙폭가대 올라오는 게 재밌긴 한데 어느 순간에 팔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고고 매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어느 순간에는 좀 팔아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뭐 어제 이다수 차장도 얘기했지만 예. 이게 주도주가 가서 쉬는 동안에 낙폭가대주가 올라 키맞추기를 하는데 이게 붙으면 다시 주도주가 가야지 그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지. 네. 이게 주도주가 거기서 못 가면 이제 시장은 바뀌면 예, 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정말 피해가 심해서 낙폭가대에서 올라오는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팔아줘야 된다. 매매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네. 내가 매매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주도주에 붙어 있거나 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더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이게 네.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죠. 약간 컨택인데 언택에 섞여 있거나 네. 전통주 같은데 신성장이 좀 붙어 있거나 우리나라도 최근에 네, 보면 네. 현대차, SK이노베이션이 뭐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해외에도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보면 뭐 예를 들자면 뭐 비자, 뭐 아니면 뭐 디즈니도 OTT가 있으니까 디즈니 아니면 또 스타벅스도 굉장히 많은 IT에 투자를 해서 네. 뭐 사이렌오더나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근데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섞여 있는 거를 보시거나 네. 아니면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컨택주들 반등을 노리실 때는 꼭 어느 순간에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일시적이라는 쪽에 약간 무게를 더 두시는군요. 아주 일시적일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네. 뭐 아, 그럼 세상에 뭐 뭐가 영원해요? 주도주도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네. 시장이 좀 더 지속성.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게 상승에 좀 한계가 있다면 주도주는 사실 우리가 한계를 정하기가 사실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앞으로도 네. 좀 열려 있잖아요. 네. 좀 닫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주도주라는 거는
많이 세게 오래 오르면 걔가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도주라는 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은 5G가 혹은 뭐 무슨 저 빅테크가 주도주일 수밖에 없는 이게 시대적 정신이 있는 거고 걔가 뭐 오르든 좀 덜 오르든 걔는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야 많이 오르면 걔가 주도주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단,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성장이죠. 네. 성장하는 산업이냐 아니면 아직은 안 하지만 이제 누가 봐도 성장할 것 같은 초기 시장이냐인데 네. 그냥 주도주 감별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 감별. 이게 이런 거죠. 이제 그 지금 전기차가 주도주로 가는 이유는 네. 앞으로 다 전기차로 바뀔 거잖아요. 초기 시장이죠. 거의 명확한. 네,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동통신 휴대폰 처음 쓰던 거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 SK텔레콤이 뭐 20배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거 처음 만든 분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서 딱 아이폰 꺼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 애플이 한 40배, 30배 이상 정도 올랐어요. 그런 게 이제 없던 시장을 만들거나, 뭐 과거에 보면은 이마트도 처음 1호점 93년에 짓고 나서는 그게 성장주였어요. 왜냐면 늘릴 때마다, 점포를 늘릴 때마다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런 게 성장주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 일단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비서가 없지만, 누구나 인공지능 비서를 달고 다니는 시대가 오겠죠. 네. 그런 거가 앞으로 이제 주도주다. 커가는 시장. 클라우드, 인공지능, 전기차 뭐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없던 산업이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그게 성장주고 주도주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 쪽 얘기하다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혹시 네. 중국 관련해서 또 뭐 TSMC 같은 것도 뭐, 주요 뉴스들이 있죠. 뭐 짧게만 좀 볼게요. 이제 네. TSMC는 이제 대만 기업이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MIC랑 연관돼서 중요한데요. 이제 월별 매출 실적을 발표하는데 7월에 실적이 전월 대비 한 12.3% 감소했대요. 근데 이게 화웨이 매출이 이제 화웨이 수주를 안 받고 있거든요. 화웨이가 이 회사 매출을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요 주문 감소 여파 아니냐 했는데 근데 이게 YOY 이제 전년 동월 대비는 25% 늘어난 거라서 네. 역대 세 번째 월별 매출이래요. 지난달이 너무나 많은 매출이 나왔던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텔도 이제 7나노 포기하고 TSMC 맡기는 게 수순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TSMC는 이미 400조 원이 넘어가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팔로워가 된 기업이라서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럽 증시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유럽 증시 다 2%대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셉니다. 아, 조금 내려왔네요. 뭐 독일 닥스 지수 지금 한 1.61% 다 상승입니다. 유럽이 이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죠. 네, 뭐 예. 그리고 프랑스 깨끗 지수 2.62%, 유로 스톡스도 1.8%, 네. 영국도 1.98% 올라가는데요. 오늘 좀 경제 지표 발표들이 유럽은 좀 있었어요. 영국은 이제 고용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네. 뭐 좀 혼조했는데 좀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고 예. 독일의 경제 지표가 좀 재밌게 나왔는데 그 민간 유럽 경제 연구소 ZEW라는 곳에서 그 경기 동향 지수랑 전망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일의 8월의 경기 동향 지수 이게 애널리스트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경기 동향 지수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떤 것 같냐? 네. 마이너스 100에서 104입니다. 0이 기준이고 마이너스 81.3이 나왔어요. 지금 경기가 어떤 정도인 것 같냐? 되게 나쁘다는 거죠. 근데 네, 네. 경기 전망 지수로 같이 물어보거든요. 네. 6개월 뒤에 어떨 것 같냐? 71.5가 나왔어요. 그럼 뭐 지금은 엄청 안 좋은데 앞으로는 엄청 좋아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야, 참 제가 유럽 잘 모르긴 하지만 유럽인들 굉장히 좀 낙관적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인생이 20대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른 넘어가면 나는 아, 네. 그러나 서른 넘어가면 인생 좀 피겠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좀 서베이였습니다. 네. 네. 자 유럽 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꽤 그래도 강하게 상승하는 분위기. 근데 아마 것 이런 같고요.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지수 가지고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러시아에서 백신이 뭐 나왔다는 러시아에서? 예. 네. 아, 그 아까 지수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선물을 봐서 보니까 다 2%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네, 제가 선물을 잘못 봤네요. 지금 유럽 지수는 다 2에서 2.6% 그렇다니까 많이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러시아 백신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소식 때문에 좀 오른 것 같다는 우리 이프로님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 미국 증시 개장 전 이슈도 좀 살펴봐야죠. 네, 미국도 역시 뭐 딱 어제랑 같은 분위기네요. 다우존스 선물은 한 1.11% 올라가는데요. S&P는 0.58% 네.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보합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소순환 네.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 후 9시 반에 미국 생산자 물가 발표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뭘 체크해요? 이제 생산자 물가니까 이제 그 이게 너무 적게 나오면 제조업이 좀 부진한 거고 어제 이제 물가가 조금 좀 올랐어야 된다. 약간은 예 오르는 게 낫죠. 어제 중국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 말씀드렸었잖아요. 또 근원 생산자 물가라고 해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도 같이 발표하니까요. 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좀 보면은 뭐 장전에 시스코, 니오, 후야 뭐 관심 가지신 종목들 발표 있는데 후야도 뭐 발표 나오고 지금 오르는 것 같고요. 니오가 지금 실적 발표하고서 시간으로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니오는 뭐 하는 회사예요?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데요. 9%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SUV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2018년 9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6.5달러에 공모해서 상장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한 1.19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한 15달러 정도 돌파하겠네요. 14달러 정도 하고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이게 불과 한 올해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 뭐 테슬라랑 똑같아요. 증명을 한 겁니다. 얘네가요. 텐센트가 한 15.1% 보유하고 있어서 역시 텐센트가 2대 주주, 패밀리라고 볼 수 있고요. 7월에만 3,533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요? 미국에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파는 거고요. 네. 올해 누적 한 17,000대를 팔아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점유율을 보면 한 비아디가 한 17%, 테슬라가 13%인데 얘도 한 4, 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말고 3인방이 있어요. 혁신 전기차? 예, 네. 신생 회사 리샹이라고 리오토라고 이것도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리샹. 네. 예, 그리고 샤오펑이라고 요것도 미국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요 세 개 회사가 최근에 많이 관심들 갖고 있는 신생 전기차 회사입니다. 리샹, 샤오펑, 리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출발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만드는 게 이렇게 시청 올라가는 것도 참 신기해요. 전기차는 사실 모터랑 배터리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율주행이 중요해지면 결국 그 애플 지금 휴대폰 시장처럼 네. 그 OS 이제 구글 OS를 쓰는 그냥 자율주행 차들과 네. 애플의 자체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 이렇게 뭐 나뉠 거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는 당연히 예외겠죠. 테슬라는 네. 예외가 될 거고 그런 이제 OEM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는 애플처럼 가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뭐 OS 회사 하나가 구글처럼 가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이렇게 OS만 납품하는 거죠. 납품하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1위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거든요. 네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장착만 하면 다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거기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네.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 80%듯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그 마포 현인 정 선생께서는요, 그거 좀 어렵다고 보더라고요. 그 전기차 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달리 매우 안전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뭔가를 물리적으로 구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핸들을 좌우 뭐 이렇게 식으로. 근데 그거는 OS랑 그 물리적인 메카닉이 서로 잘 정확하게 만든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OS를 만든 사람이 이거 물리적인 걸 만들지 않으면 그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고급에 관련해서 한번 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잡으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혹시 그 국내 주식 투자할 때랑 중국 주식 투자할 때랑 미국 주식 투자할 때랑 뭐가 좀 다릅니까? 다르죠. 전략이? 다르죠. 왜냐하면 네. 국내 주식은요. 뭐 약간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데 장기 보유할 만한 주식이 지금 많이 없었어요. 국내는? 예. 네. 뭐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네. 근데 미국은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이제 주도주들 빅5 있잖아요. 네네. 그 월봉 보시면 10년간 우상향 하고 있거든요. 네. 10년간. 물론 근데 그 중에 굴곡은 뭐 20, 30%씩도 조정이 나오지만 그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소비재 중에도 많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장기 보유가 통하는 거고요. 네. 중국은 또 소비재는 장기 보유가 되고 또 정책주들은 또 단기 화끈하게 또 이런 랠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르죠. 중국은. 근데 국내 시장은 물론 그런 기업이 있긴 있지만 네. 좀 어렵잖아요. 정말 10년 갖고 있는 동안 계속 우상향한 기업이 있었는가? 없죠. 예, 그게 이제 해외 주식을 하셔야 되는
아, 또 하라는 이유가 얘기예요?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년 올랐는데 하겠습니다. 11년째 안 오른다? 뭐 지금이 꼭지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성장을 계속 실제로 실적을 매년 20, 30%씩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저 누굽니까? 장희성 선임님과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허락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